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네. 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 시장 제가 좀 보려고 하다가 좀 잠깐 좀 그랬네요. 지금 S&P500과 나스닥 선물은 0.07, 0.3% 이렇게 0.3% 정도 하락하는데 요 변동이 크네요. 산이 이렇게 세워졌어요. 그러니까 장중에는 조금 괜찮다가 다시 한번 또 상당히 좀 흐름이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동시호가 상황 전까지의 흐름이 바로 지금 요 선물 시장 시장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 그런 흐름입니다.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시호가 상황 모두 2%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자,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지금 그러니까 일단 부담스러웠던 거 다 지금 여기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PMI 지표는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심리적인 요소도 오늘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어떤 내용들이 네.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나요? 오늘 국내 네. 증시가 약세일 것이라고 생각한 그 요인들이 몇 개 있는데 네. 그 가장 큰 요인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2%, 2.4% 하락했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네.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로 인해서 경제를 재개 중이었는데 그 재개를 일부 또 이렇게 폐쇄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. 기업증권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플로리다 주 그리고 애리조나 주 이런 주들의 확산세가 또 크기 때문에 경제 폐쇄를 더 함으로써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늦춰지는 게 아닌가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. 네.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또 변질이 된다. 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다. 첫 번째 백신은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백신이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오간 얘기가 많이 나왔었네요. 예. 그렇기 예. 때문에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또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돼서 또 부정적인 소식이 있는데 내일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. 네.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약간 느끼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그 중국과 관련된 거는 지난달에 그 전인대를 하면서 전인대에서 그 국가보안법 초안이 네. 통과될 것이다 라고 이런 소식들이 있었잖아요. 나아졌으니까. 근데 그것은 한 일주일 정도만 있었지 그걸 통과하고 나서는 이미 통과되었고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.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오늘 금융시장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그 관망세 그리고 경계감이 좀 짙거든요. 네. 그 홍콩 보안법에 관련돼서 그 관련 영향을 받아서 중국 증시는 0.7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홍콩은 1.4% 하락, 그리고 엔화는 0.3%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금은 또 강세를 0.4%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또 달러화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희한하게 지금 1200원 밑이에요. 네, 위안화의 강세 영향에 입어서 그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기타 성화들에 비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. 그러니까 달러화의 약세로 비달러 자산, 그러니까 통화가 굉장히 네. 강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 예.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다음 달에 그 만료가 되는 그 코로나 부양 패키지가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코로나 그 신규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추가 부양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좀 덮을 거다. 이런 기대감이 거네. 좀 형성이 되면서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. 네.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미국 의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좀 패턴을 좀 찾아보면 한 3주 정도 전에부터 좀 본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이제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 통과되고 트럼프가 설명하려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급한 게 없잖아요. 네.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. 그래서 기대감만 조금 형성되는 그런 네.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기대감도 공존하고 우려감도 공존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래나 저래나 얘기를 들어도 일단 7월 첫째 주까지는 좀
조금 시장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동안 많이 올라오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 좀 찾고자 하는 모색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주요 소식도 뭐 정리를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일단 뭐 4만 명 늘었다는 거. 네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렇게 좀 심히 부담스럽게 얘기가 될 거라고는 전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네. 예.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팩트보다는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예, 예.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많은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.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 코로나 관련돼서 또 네. 말씀드리는데 그 코로나가 급증세를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잖아요. 네네. 이게 어떻게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냐면 그 어제 발표된 숫자는 4만 명입니다.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에는 4만 3천 명이었습니다. 더 많았네. 그리고 그 전날에는 금요일 날에는 4만 7천 명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그 첫 번째 유행이 피크가 4월 중순이었습니다. 이때 피크가 거의 4만 명이었거든요. 한 3만 8천 이 정도였는데 그것을 상회했다는 점에서 공포 심리가 조금 자극되는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인 점은 지난 3일의 추세를 보면 그래도 안정화 구간 안정화 추세를 또 그러니까 보이고 4만을 있다. 넘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둔화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점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무슨 쌍봉을 만들듯이 어디나 저점은 한 번만 나오지 않고 저점도 한 번은 한 번과 4만 명을 피크로 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경계감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. 그리고 뭐 예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장이 동시효과 상황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기는 해요.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2,100선을 좀 하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. 44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코스피는 2,090 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2% 이상의 하락으로 16포인트 정도 하락이거든요. 상대적으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침자까지는 양호해서 그래 코스닥이 상당히 좀 센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좀 나타난 흐름입니다. 동시효과 상황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일부 우선 주의 강세 그리고 오늘 YG 플러스가 굉장히 세네요.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YG 쪽의 종목들이 괜찮습니다.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세종 메디칼, 한국 정보 이거 테마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CI 평가 정보가 동시효과 상한까지 상한가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움직이는데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 약세가 오늘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동시효과 잠시 후에 그 마감 결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.